한다 선배, 봄꽃 시리즈 오늘은 조팝나무입니다. 아, 조밤나무가 조팝나무가 되었다고 하고요. 조팝나무의 뿌리는 열을 내리고 통증을 치료하는 바이에사의 아스피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이렇게 꽃이 뭉텅이로 피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나무입니다. 도종환 시인은 조팝나무가 4월이면 저 자신 먼저 깨우고 비산비야 온천지를 무리지어 깨우는 걸 보았다. 그렇다 백설 뽀얗게 덮었은 듯 화려한 꽃대를 높이 세우던 봄날도 있었다. 청춘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